도는 본성대로 사는 게 도예요. 내가 이미지를 더잘 구현할 때도 닦았다고 하는 거죠. 도는 길이니까. 내 성격을 잘 구현할 때잘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개는 개의 도가 있죠. 개의 도가 뭐죠? 아니, 그 개처럼 뛰어다니고 짖고 하는 거죠. 그게 개 본성에 맞으니까 개의 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희노애락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인간의 도입니다. 희노애락. 열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세요. 욕망, 욕심 부리면서. 이게 인간의 도입니다. 근데 이 도만 걸으면 고등 침팬지로서 인간의 도밖에 안 돼요. 인간의 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의 도지. 근데 보살의 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인데 기본값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개발해가지고 쓰는 분은 요두 개를 같이 쓰는 거죠. 기본값 두개 쓰는 게 보살입니다. 요쪽이 보리고 이쪽이 살타. 깨달음, 중생. 이두 가지를 함께 갖고 가는 게그 양다리 부처라고 했죠. 양족존. 이두발 여기다 두 다리 걸치고 걸으셔야 돼요. 제일 안된 분들이 이런 제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게시판에 와서 떠드는 분들이에요. 부처님이 제법 모아 내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했는데 뭐가 윤회하며 뭐가 도를 닦아야 되느냐라고 막그 애고를 부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면서 제일 아집 부리고 다닙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생이에요. 그런 말 하고 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 상태죠. 똑같아요. 육바라밀을 한다. 인간은 육바라밀을 해야 돼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성은요, 이거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못난 모습이거든요. 요것만 마음에 드는 모습이고. 그럼 사랑, 정의, 예절, 지혜. 하고 사람들, 도 닦으시니까 어때요? 그도 닦은 분들은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늘 정의롭고, 막 지혜롭고, 이런 건 없으세요. 다 뻥입니다. 그런 말 하면요, 거기 피하셔야 돼요. 사기 단단히 칠 생각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도 사기 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인지 부조화 상태로. 그러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자기의 잘난 모습만, 이니에이지에 맞는 모습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인도 성자들도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탐진치 욕심 부리는 에고는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나만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에고는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요. 충격적이죠. 그건 일종의 좀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에고도 수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수용해줘요. 그쵸? 신분은 됐어요. 출가는 했어요. 성령도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도 미미예요. 에고 중생성은 강력해요. 자, 이때 뭘 해야 되죠, 이분이? 근데 겉으로는요, 에고 죽었다고 검은 옷 입고 다녀야 돼요, 이분들은. 에고 죽었다고 검은 옷을 입어요. 근데 안에 에고가 죽었나요? 그러니까 에고가 죽어야 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도를 닦으니까 사기를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에고가 성성합니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밝히고 소통하는 중에 도가 닦입니다. 제가 개벽을 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명으로 가야 개벽이고 신약 시대다. 예수님이 파티하자고 한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분 계급 다 나누지 말고 남녀노소 나누지 말고 모여서 파티하면서 성령 안에서 파티하자. 성령 안에서 축복받아라. 가난한 자들아 성령 안에서 축복받아라. 천국이 네 거니까 부자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욕심 없고 소박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근데 그 욕심 없다는 게 뭐냐면 중생이 왜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거죠. 가진 게 없고 내거 이상 욕심 안 부리는 사람들이죠. 내거 이상 과하게 욕심 안 부리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꼬라지를 양심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적인 금욕, 출가, 계율, 율법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